2월달에는요 무속인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일을 잘 안 잡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이 들게 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일자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타이밍이다라고.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무속인 선생님들이 네. 영동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이 영동달의 의미가 뭔가요? 보통 이제 영동달, 이제 영동할머니, 뭐 영등할머니, 뭐 제석달, 뭐 이제 각 고향마다 이제 불리는 말이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음력 1월 대보름을 지나고 2월달, 음력 2월달을 영동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동달에 이 영동할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행어사?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바람을 관장하는 신으로 우리 무속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력 2월달이면은 보통 이제 한 3월쯤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영동달 할머니한테 잘못 보이면은 뭔가 좀 집안에 우환이 많이 들게 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일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럼 영동달에 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2월달에는요 무속인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일을 잘 안 잡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운적으로 큰 변화의 그런 태풍이 부는 운기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일사를 잘못하게 뭔가 일을 잡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크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속인 선생님도 일을 잘 잡지 않을 뿐더러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으신 분도 뭐 집에 이렇게 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디 해가지고 세륜단지처럼 모셔놓고 영동 할머니한테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비는 그런 풍속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뭐 이렇게 사업적인 일사를 가지시거나 현대사회에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뭐 개업을 하시거나 이런 일사가 있으신 분들은 영동달에 좀 영동 할머니한테 좀 빌으면서 가야지만이 큰 풍파 없이 무탈히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적으로 그런 이제 좀 비방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의 뉴스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영동달이 이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전쟁 소식이라든지 지금 대선 전에 뭔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복적지근한 일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이제 음력 3월은 돼야지만 이런 운기에 있어가지고 안정세에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음력 2월달은 뭐 정치권이든 이제 뭐 연예계든 뭐 우리 집안의 바깥 일사든 안의 일사든 인간사든 금전수든 건강수든 여러 가지 일사를 한번 정리를 하는 운기이기 때문에 뭔가 걱정거리들이 고민거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한 달이 되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음력 2월달에는 여러분들 그냥 집안의 뭔가 그 가정의 안정과 화평을 좀 논하면서 올해 한 해 일어날 일들을 계획을 점검하는 타이밍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일사를 준비하거나 큰 일사를 도모하는 거는 음력 3월부터 조금 찬찬히 준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도령이 말씀을 드려봅니다.